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승리자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성된 아들이었던 그리스도는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지만 법도에 따라 살아갈 힘은 주지 못하는 율법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조차 노예처럼 하도록 만드는 죄의 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악한 것의 힘을 빼앗았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빛, 노예 생활이 아닌 자유, 저항이 아닌 순종이 이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묵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이 아닌 빛이 우리 삶과 세상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